광을 불러 이를 갖다가 이제 와 또 서울 군다 소리와 붓가락, 신명나는 추임새로 가득한 곳. 바로 동편제 판소리의 성지,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한 국립민속국악원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들이 펼치는 판소리마당, 소리판 완창 무대가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렸습니다. 네, 판소리마당 소리판 완창 무대는 판소리 보존과 계승 그리고 역량 있는 소리꾼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꾼에게는 도전과 성장을 또 관객에게는 판소리의 매력을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현재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판소리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긴 시간 동안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리에서 부르는 완창 판소리. 관객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소리꾼의 단단한 내공과 공력이 필요하죠.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 완창 무대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5명의 소리꾼이 선보이는 판소리 한바탕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소리꾼들이 서고 싶어하는 무대만큼 또 공정하고 실력 있는 소리꾼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공연 수상 및 활동 경력과 공연의 적합성 등 서류와 음원 심사를 통해 선정을 했고요. 특히 음원 심사는 무장단 녹음 파일로만 신청을 받아서 더욱 엄격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3월 조희정 명창을 시작으로 고준석, 김명남, 김명숙, 김도현이 소리판을 펼치는데요. 그 중에서 소리판 완창 무대의 세 번째 주인공인 김명남 명창을 만났습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인 김명남 명창은 스승 박송희 명창에게 사사한 박록주제 흥보가를 선보였는데요. 우리 박록주제 흥보가는요. 이제 나 누구나 아시겠지만 대마디 대장단으로 소리와 장단이 딱 맞아떨어지고 또 소리가 꾸밈 없이 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깨끗하고 그냥 뭐 아주 좀 단조로운 것 같아도 묵직한 소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보가는 가난하고 착한 흥보와 욕심 많은 놀보를 통해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아내어 판소리로 풀어낸 이야기죠. 박록주제 흥보가는 송만갑, 김정문, 박록주로 이어져 왔는데요. 사설이 간결하고 기품 있는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가워라. 저는 제비 노정기부터 박타는 대목까지를 좋아합니다. 이제 제비가 그래도 부러진 것을 우리 흥보가 또 이렇게 고쳐줘서 은혜를 갚으려고 강남에서 이렇게 딱 조선까지 오는 그 일대기를 그리면서 또 박씨를 부르다 줘서 박에서 또 은근부와 나가지고 그 착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렇게 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박타령을 좋아합니다. 박록주제 흥보가의 제비 노정기 대목은 김창완의 더늠을 수용한 것인데요. 사설을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장단의 변화를 통해 제비가 창공에 아득히 높이 떠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거중에 둥둥 높이 떠 무릎 사륜을 살펴보니 이제 이게 서양에서 우리 1인 오페라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등장 인물을 오롯이 소리꾼과 고수와 같이 소리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나오는 인물을 제가 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다 등장 주인공이 돼서 고수하고 둘이 그렇게 같이 그런 케미를 좀 맞춰가면서 이런 극을 좀 저 혼자 어찌 보면 마당극처럼 꾸밀 수도 있고 같이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판은 우리 관객들이 깔아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판에서 재밌게 놀면 되는데 사실 소리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자랑 같이 우리 판소리 명창님들 호흡도 같이 좀 하고 앞에서 숨소리 또 실수하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또 같이 하나가 돼서 취임새 힘입어서 방청객들도 오시면 요즘은 김영창들이 많아서 더 잘하시더라고요. 창자가 좀 실수하면 던져주기도 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꾼의 호소력 짙은 소리와 발림, 고수의 붓가락이 어우러지는 소리판에 관객들의 추임새도 끊이질 않네요. 이렇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유파별로 감상할 수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 완창 무대. 7월에는 김명숙 명창이 강산재 심청가를, 10월에는 김도연 명창이 정광수재 수공가로 소리판을 이어갑니다. 현장의 집중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무대에서 소리하는 그 집중력이 관객에게 좀 전달이 되어져서 소리꾼과 관객 모두 무대에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고 싶고요. 또한 오롯이 판소리를 듣는 계기인 만큼 소리꾼이 그리는 자신의 삶의 무대를 또한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판소리를 듣는 수준이 명창의 경지에 오신 분들을 김명창이라 하는데요. 그분들이 많을수록 판소리가 발전하고 또 명창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 마시고 편한 이야기 들으신다 오시면은 판소리가 더욱 잘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공연인 만큼 어떤 공연인지 궁금하시다면 다 함께 도전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명창들의 진심이 담긴 소리와 고수의 붓가락, 귀명창들의 추임새가 함께하는 소리판 완창 무대를 통해서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